네, 예천 그린 너의 벗 성석. 이때도 상병 때온 편지군요. 예천 그린은 뭐냐 하면 저희가 아마 일병 휴가를 네 명이 맞춰서 나가서 촌스러운 옷을 한벌 샀습니다. 티셔츠, 반팔. 색깔 다른데 짝퉁, 나이키. 그래서 저는 철원 블루의 성석이 예천 그린. 아마 진범이가 대구 블랙, 안보가 부안 레드. 그렇게 네 명이었는데 사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공개하겠습니다. 이놈은 편지지에도 안 쓰고 연습장에 썼네. 그래도 빡빡하게 썼습니다. 티오 재훈. 새끼 편지에 사진을 왜 넣어서 사람 미치게 만드노? 네가 보낸 사진 볼 때마다 머리가 새하얗게 된다.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다. 어휴. 우리 이렇게 좀 능글능글한 얘기를 잘하는 친구야. 우리 만났던 휴가가 꿈을 꾼 것만 같다. 그 어떤 꿈보다도 달콤했다. 이제 그꿈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좋다. 아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다. 그날이 오겠지? 곧. 네 녀석이 논산에서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불러준 것이 엊그제 같은데, 1년이 훌쩍 지났구나. 역시 1년을 헤어져 있었어도 너를 만났을 때그 익숙함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했다. 아마 제가 군대 가고 이 친구도 군대 가고 다들 군대를 가서 우리가 일병 휴가 때 거의 1년 만에 얼굴을 봤어요. 참 진짜 뭐라 할수 없을 만큼 행복했죠.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우리들도 변한 게 없더구나. 복귀할 때 버스 안에서 널 지켜볼 땐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기분이었다. 버스에서 도망치고 싶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 바보 같은 생각이지. 벌써 그로부터 한 달이 흐르지 않았냐. 이제 6개월만 더 있으면 또 만날 수 있구나. 아자. 휴가 복귀하고 며칠간은 우리 했던 일이 생각나고 또 부대 사람들이 자꾸 너희들과 비교돼서 짜증났다. 네 녀석이 있었으면 이렇게 해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 이젠 적응했다. 그리고 상병 달고 후임도 받고 하니까 조금 편해졌다. 여전히 짜증나는 놈들이 몇명 있지만 괜찮다. 어딜 가나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도 똑같지. 덥다. 커도 많이 덥지. 제초 사역도 끊이지가 않는구나. 공군은 제초를 엄청 하나 보네. 뭐 육군도 하긴 했는데 우린 풀날 데가 없어가지고 어서 이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만날 수 있게. 뜨겁게 달궈진 활주로 아스팔트 위에서 기름통 굴리다가 문득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면 너무 시원하다. 마치 청소 끝나고 시원한 밤하늘을 볼때 너와 우리 추억들이 생각나는 것처럼. 술 땡긴다. 우리 자취방에서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꽁꽁 얼은 소주에 근처 횟집에서 사온 싱싱한 회한 사리 안주해서 먹는 그날이 선명하다. 주말이면 차 몰고 근처 바다나 가서 사진 찍고 놀고. 참, 민우 8월 첫째 주에 휴가 나온다던데 나도 맞춰보려고. 성훈이도 보고 싶다.
너도 빡시게 해서 그때 포상 나와라. 크. 지금 불침번 서는데 가나랑 축구하고 있네. 2010년 월드컵 때는 선생님 모시고 해외로 뜨자. 우리 은사님 김기홍 선생님인데. 월드컵 때 호프집에서 본것 같기도 해. 해외는 못 갔지. 니케. 우린 그냥 부르는 말이지만 내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니케는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승리의 여신 이름이라고. 멋지지 않냐? 우리도 우리 삶에서 모든 것에 있어 승리할 것 같다. 느낌이 좋아. 역시 우리는 최고다. 너와 나. 너도 건강해라. 사랑한다, 친구여. 2006년 6월, 너의 익숙한 친구가. 참. 소중한 편지네요. 모든 편지들이 다 소중한데 이 편지 역시도 정말 편지 소중한 편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읽을 때는 약간 마음이 좀 힘들거나 조금 기운이 없을 때 꺼내서 읽습니다. 역시나 이 편지를 읽고 나니 힘이 나네요.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다. 참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친구하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초, 중, 고, 대학교 같이 가고, 지금도 거의 같은 동네 살아요. 10분 이내에 있는 곳에서. 뭐, 늘 만나면 똑같고, 좋고, 너무나 익숙하고, 또, 제 눈만 봐도 제가 거짓말 하는지, 무슨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아는, 어찌 보면 저보다 제 마음을 더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2023년이 지나가기 전에 소주 한잔 하기로 했는데, 될랑가 모르겠네. 밑에 이게 또 있었군요. 우리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이번에 만나면 이거 한번 외쳐보자. 안 외친 지 너무 오래됐다. 나도 사랑한다, 친구야. 곧 보자.